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던 정부가 오늘 병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한 곳만 공개돼 재벌 병원을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은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 발생 지역, 환자 동선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병원을 공개하면 국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의 비공개 입장을 바꾸고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병원 중 하나로 평택 성모병원을 공개했습니다. 근본 메르스 확산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 성모병원에 5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1명의 환자 중 30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발생하였으며, 뒤늦게나마 메르스 병원을 공개했지만 단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오늘 문 장관 발언의 핵심은 어젯밤 서울시 발표에 대한 반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지금껏 병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 병원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재벌 병원 감싸기가 실제 목적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문 장관은 이 재벌 병원의 이름을 오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울시 발표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그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조치에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의사가 1,500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다 격리 조처됐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판단해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 방침에 메르스 피해가 확산되자 지자체장들이 발벗고 나선 셈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의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정부의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수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정보 비공개를 고집한 정부의 대응이 현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말인즉슨 어떤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는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근데요, 사실 불안은 어떤 데에서 더 조정이 되느냐면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이고 어떤 것이 틀린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메르스 정보를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부의 정보 통제로 메르스와 관계없는 대부분 병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은 이미 온 국민 인터넷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걸 면피용으로 한번 알려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사실 공개 효과는 이미 없다고 봐도 되고요. 이미 비공개에 따른 있을 수도 있는 그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장은 또한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뭔가 다른 이익, 예를 들면 병원의 이익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느낌. 여기서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그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가, 또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는 7일 메르스 대책 논의를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장까지 총 8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